궁금한 동물 이야기 Y. 이번 시간에는 야비하고 사악한 동물로 취급되는 억울한 인식의 동물 박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극지방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살고 있는 박쥐. 당연히 한국에도 박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박쥐는 관박쥐, 토끼박쥐, 붉은 박쥐로 대부분이 산림지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쥐라는 이름에 대해 의문점이 있습니다. 나쥐와 캥거루쥐처럼 박쥐는 이름에 걸맞게 쥐와 같은 설치류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설치류보다는 식용목, 경우제목과 더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쉽게 말하자면 쥐보다는 개와 고양이와 같은 포유류와 좀 더 가까운 종인 거죠. 포유류 중에서는 비행이 가능한 유일한 종이랍니다. 심지어 벌새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류보다도 비행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런데 이 박쥐, 늘 거꾸로 매달려 있어 머리에 피가 쏠릴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박쥐는 거꾸로 매달려 있을까요? 이유는 박쥐의 진화 과정에 있답니다. 박쥐는 오랫동안 날아다니며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쓸 일이 많이 없다 보니 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체중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하는데 쓸모없는 다리의 무게를 줄이는 쪽으로 진화하다 보니 다리의 근육은 점점 없어지고 힘줄만 남게 되었죠. 이 때문에 박쥐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도 몸을 지탱하기 위해 거꾸로 매달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이 박쥐에겐 가장 편안한 자세가 된 거죠. 더불어 동굴 천장에서 매달려 자면 천적으로부터 몸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박쥐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안 좋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로운 동물인 거 아시나요? 텔레그래프치 선정 지구상에서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동물 중 하나로 선정된 동물입니다.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동물로 이미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로운 동물입니다. 박쥐는 해충과 해수를 잡아먹는데 집박쥐의 경우 매일 밤 모기 3천 마리를 잡아먹곤 하죠. 다른 육식성 박쥐는 쥐와 같은 해수도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육식성 박쥐가 서식하는 곳엔 쥐의 개체수가 현저히 적기도 하고요. 과일박쥐의 경우엔 꽃가루를 옮기며 수분을 도와줍니다. 박쥐는 야행성이기에 밤에만 꽃을 피는 식물들은 박쥐에게 수분을 의존하여 살아가죠. 낮에는 꿀벌과 나비가, 밤에는 박쥐가 도와주기에 울창한 숲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태계에 이로운 박쥐가 인간에게 해가 될 만한 게 있다면 질병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인데, 박쥐가 사습,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의 숙주였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밖에도 박쥐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는 15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박쥐는 바이러스 저장소가 된 걸까요? 이유는 박쥐의 높은 체온 때문이죠. 바이러스와 세균은 고온에 취약합니다. 박쥐는 날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체온도 늘 높은 편이죠. 그렇기에 박쥐가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약할 수밖에 없고, 바이러스를 지닌 채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많은 바이러스와 공생하게 되죠.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박쥐가 없다면 살아남고자 다른 숙주를 찾아 나설 것이기에 박쥐가 바이러스의 탱커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도적으로 악역을 자처하는 다크나이트 그 자체죠. 이러한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인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인간이 직접 다가가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대다수의 박쥐는 인간의 접근성이 거의 없는 곳에 숨어 살기 때문에 접촉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박쥐를 잡게 될 기회가 생기더라도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기보다 박쥐는 비위생적인 녀석이기 때문이죠. 생김새와 매체로 인한 공포의 동물이 되어버린 억울한 동물 박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동물 이야기 Y.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